네, 오늘은 관계에 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남자는 고무줄, 여자는 파도. 어떻게 보면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특강에 가까운 내용들을 3주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할 건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할 때의 내용은 뭐냐?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잘 이해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자.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잘 이해해서 이용하자. 그게 아니고 서로의 다름을 잘 이해해서 잘 섬기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건 같이 중립적이죠. 잘 사용하면은 섬길 수 있고 또 잘못 사용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는 것도 다르고 또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다릅니다. 오늘 제목이 주는 인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이렇게 수평적인 거리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꼭 고무줄과 같아요. 이게 잡아당겼다가 늘어났다 하는 식으로 수평적으로 왔다 갔다. 반면에 여자는 수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up and down. 그래서 기복이 있어요. 어디 가지도 않아요. 밤낮 그 자리에서 up and down. 파도에 가까워요. 파도. 높은 파도, 낮은 파도. 이것을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사람이 이게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이해를 못 하는 거고 그 자리 같이 보이거든요. 또 이게 그 자리에서 업앤다운되는 여자의 관점에서 남자를 바라보면 이거는 완전히 논팽이에요. 자기 자리는 지키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남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고양이와 개가 왜 싸우는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죠? 신호체계가 달라서 싸운다고.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감추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반대예요. 기분이 좋으면 축 늘어지고 놀라면 꼬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한 놈이 기분 좋으면 한 놈은 싸우자고 덤비는 줄 알고 밤낮 싸우는 거예요. 밤낮. 그죠? 개와 고양이. 남자도 이쪽에 개와 고양이 같아요. 사인 체계가 틀려요. 서로 상대방의 사인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의 슬럼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남자죠.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남자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슬럼프 당하면 거리 이상으로 이동한다고요. 거리로 도망치잖아요. 4절 보세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여자 같으면 하룻길 안 가고 골방으로 가요.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와요. 근데 남자니까 하룻길쯤 행하고 그것도 무지 많이 갔죠. 함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대 여호와여 뭐 이러면서 날 죽여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금방 또 회복합니다. 회복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달려가지고 오잖아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하여튼 슬럼프에 빠지든 뭐 회복이 되든 막 이렇게 옮겨 다닌다고요. 이 고무줄과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나 줄어들었다 이게 거리상 가까웠다 멀어졌다 가까웠다 멀어졌다 이것의 반복이에요. 여자는 깊어졌다 옅어졌다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다르다고요. 그거를 이해할 줄 아는 거 오늘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고무줄 같은 남자를 보겠습니다. 남자는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도로 당겨질 때까지 최대한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어떤 여자에게 가까이 가려는 욕구, 자꾸만 가까이 가려는 욕구. 그럼 여자들은 이제 안심을 하거든요. 드디어 나한테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또 멀어지려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멀어지면 여자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이 남자가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아니에요.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경우에도 때로는 그녀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왜? 늑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늑대는 배회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유가 있을 때만 멀어지거든요. 여자가 멀어지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코드로 있는 거예요. 자기 같은 줄 알고 아 이게 멀어지니까 이게 식은 거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행동은 대개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쳤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 왜냐하면 남자는 속성상 독립과 자율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좋거든요. 좋지만 또 하나 나는 독립적이 돼야 돼. 자율이 돼야 돼. 여자 치마 폭에 쌓이면 안 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지려고 느끼는 순간 멀어지고 또 멀어지면 외로운 늑대가 돼가지고 어디 그 쉴 데 없을까 안식을 취할 데가 없어 또 오는 거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남자입니다.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 그럼 평생 혼자 사십시오. 그 꼴을 봐야 결혼하는 겁니다. 그 꼴을 봐야 남자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남자도 있냐? 있지요. 남자 같지 않은 남자들 있습니다.
또 그건 그 나름대로 또 골치 아픈 거죠. 그러므로 자매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남자가 너무 멀어지려고 할 때 자책감 갖지 마십시오. 아, 이게 내가 뭐 잘못했는구나. 내 탓이야.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늑대 본능. 그냥 가던 말던 그냥 왔다 갔다 하던 놔두세요. 그냥. 그냥 놔두는 게 최고예요. 놔두자. 자매들 서로 얘기해서. 놔두자. 예, 놔두자. 최악의 모습은 뭐냐면 매달리는 겁니다. 멀리 가려고, 고무줄이 멀리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용납 못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특징이에요. 매달리면 도망쳐요. 이런 남자의 속성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 아버님이십니다. 탕자 아버님. 예. 아들을 다루는 법을 안 것 같아요. 이게 뭐 딸이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외국에 가겠대요. 재산 챙겨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늑대니까. 가라고. 아마 딸이면 안 보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왜? 올 거니까. 아들은 와요. 남자는 온다니까. 갔다가 와요. 그래서 누가 보고 15장 12절 보니까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가면 안 돼. 날 죽이고 가. 이러지 않고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상에 쓰다가 깡통 차고 쥐염 열매 먹고 그것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마치 돌아온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양 가가지고 안고 송아지 잡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남자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명만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공전이란 게 뭐예요? 내 주변을 돌 뿐이지 튀겨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궤도가 있어요. 남자는 잘 보면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궤도가 있어요. 궤도를 돌고 있는 거라고. 그 궤도를 읽어야 돼요. 여기 지금 가고 있군. 그리고 그냥 엎어져 자면 돼요. 알아서 와요, 다. 알아서 온다고. 그저 이렇게 고무줄이 뭐 잡았던 게 뭐 알아서 오지지가 어디 가요? 끊어지지만 않으면. 그래서 얘기인데 CC는 문제가 있습니다. 캠퍼스 커플, 뭐 철치 커플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한 청년 사역을 15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캠퍼스 커플 가운데 결혼할 확률 5%도 안 돼요. 그 5%도 안 되고 결국은 다 헤어져 다. 그러니까 소문내고 다니는 이제 대학생 때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소문내고 난리. 결혼하는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투자를 하라 그러면 글쎄 만 원 투자하고 100만 원 준다 그러면 할까?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심심한 마음 해볼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남자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이렇게 독립하려는 욕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캠퍼스 커플은 4년 내내 깡패같이 붙어 다니잖아 이렇게. 이렇게 붙어 다니면 멀어질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가 속으로 골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남성성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캠퍼스 커플 한 4년 애들 보면 그 멍하니 그 하리주 같이 돼버리잖아 이게 멍하니. 그거 못 느껴요? 그 남성의 야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다. 그리고 속이 병들어요. 병들다고. 그러므로 자매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맨날 같이 다니는 게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건강한 남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났다가 풀어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금 싱싱한 야성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죠? 아주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갑자기 멀어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와서 다정하게 얘기해요. 뭐 너무 친절하게. 그럼 여자들은 감정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자기 같은 줄 알고 당혹감을 느껴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아주 신실하다고 보증된 남자 빼놓고 대개 여자들이 이놈 사기꾼이다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 자기 감정을 볼 때 사기예요 이건. 어떻게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있을 수 있나. 멀리 갔다가 오늘 또 갑자기 왔다가. 이게 사기꾼 아니면 이럴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자는 남성의 그 속성을 읽어요. 이건 사기가 아니라 이게 남자야. 그걸 이해한다고요. 이건 남자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어요. 모든 남자가 다 그래요. 배고픔이 의지와 관계없듯이 남자의 늑대 본능은 의지하고는 관계없어요. 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 남자 한번 흔들어봐요. 남자 아니라 그럴 거니까. 그죠? 없다고 이건. 그러므로 남자가 거리를 두고자 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놔두십시오. 그러므로 자매들, 이 형제하고 교제를 한다는 것은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겁니다. 예, 케빈 코스터너만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다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겁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수컷들은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맨날. 사자들도 이렇게 빙빙 돌고, 그냥 어미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거리감을 두지 않으면 남자들은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제일 안 좋은 게 재택근무하는 남자들. 나중에 병들어요. 남자는 출근해야 됩니다.
밤에는 집에 있다가 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 게 있을 때 건강해져요. 의사들 얘기도 그렇죠.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남자는 병이 난다고. 특별히 우울증, 신경질, 무기력감 이런 거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에게 고통을 주는 게 여자들은 어떤 여자냐? 이런 여자예요. 물리적으로 절대로 거리를 허락하지 않는 여자. 그러니까 무력한 남자가 돼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마마보입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엄마들이 남자 같지도 않은 애 만들어버려요. 항상 옆에 누가 있어야 되고. 근데 마마보이들이 되게 아주 연상의 여인들을 되게 좋아해요. 엄마의 대체적인 그 대용으로, 엄마 대용으로 그걸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어쨌든 껍데기만 남자지 속은 남자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없죠. 구제 차원에서 결혼하십시오. 그건.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떨어질 때 너무 가혹한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남자는 속성상 이렇게 가까이 와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너무 가혹하게 막 남자가 좀 떨어지면 머리를 확 잘라버린다든지, 뭐 아니면 그냥 일주일 굶어가지고 그냥 뼈만 남은 모습으로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죽는다 그러면서 막 눈이 뒤집혀진다든지 이러면은 떨어져도 남자는 여전히 사랑한다 그랬죠.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무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너무 처량하고 외로운 모습을 보이면 남자가 괴로운 거예요. 떠나가면서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나중에 남자들 정신적으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받아주십시오. 탕자 아버님 같이. 그죠? 탕자 아버님이 중요한 거예요. 또 돌아왔을 때 거절하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울어요. 늑대 울음소리 하면서. 하면서 외로운 늑대같이 운다고.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에요. 너무 큰 충격. 받아줘야 됩니다. 자매들 잊지 마시오. 남성들도 주기가 있습니다. 여자만 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성들도 주기. 그 주기는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그 조금 살아보면 주기를 느껴져요. 아, 이 주기구나. 그거는 예민하게 보면 느껴져요. 남성의 주기를 이해하십시오. 남성은 고무줄이다. 잊지 마십시오. 늘어났다간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또 잡아당겨집니다. 고무줄이다.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이해해서 어차피 불쌍한 인간들 아닙니까? 잘 품어주십시오. 고무줄인데 그거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그죠? 불쌍한 고무줄들. 옆 사람이 인사 나눕시다. 고무줄이래. 잘 품어주십시오. 두 번째, 자매인데 자매는 파도 같습니다. 파도 같은 여자. 여자는 파도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교차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가 늑대라고 하면 여자들은 천사의 이미지와 악마의 이미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죠? 업됐을 땐 천사예요. 근데 여자가 천사다 그러면 그 좋은 면만 본 사람 맞아요. 천사 같아요. 근데 나쁜 면만 보면은 무슨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지. 이렇게 된다고요. 악마라고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을 때는 사랑이 충만, 내려앉았을 때는 공허감과 그 독기가 충만,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런데 이게 여자들이 이게 다운됐을 때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때는 감정의 대청소를 한다 그러죠. 감정의 대청소. 그러니까 남자는 수평적으로 이동하고 여자는 수직적으로 이동한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때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자의 기분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기분을 욕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여자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본능이에요. Up and down. 이 본능이라고. 그래서 욕하면 안 돼요. 너는 왜 성격이 구멍이야? 뭐, 아주 성격 거지 같아. 뭐,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업앤다운 안 되는 여자 있으면 좀 들어봐요. 근데 여자가 아니라 그럴 거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여자는 다 기복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기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상태예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평할 때, 너는 왜 인간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상태일 뿐이에요. 상태. 너는 지금 왜 그 상태야? 이렇게 보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자기가 좋은 상태 때 오면 되는 거지. 여자는 인격을 다루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게 나쁜 사람 없어요. 상태가 나쁠 때 간 거예요.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자꾸만 그 바닥에 있을 때는 그냥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돼요. 이건 지혜로운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그 뭐 마음이 울적할 때 가가지고 잠깐만 뭐 얘기해 줄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면서 씩 웃어주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딴 생각하고 자기 일 하려면 돼요. 그럼 다 때가 되면 돌아와요, 여자들은. 그래서 내가 볼 때 남자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냥 기분 좋을 땐 맞춰주면 되고 다운됐을 땐 놔두면 돼요. 놔두고 옆에 있어주면 돼. 그러면 다 알아서 돌아와요. 파도가 뭐 높은 파도만 있나요? 낮은 것도 있지. 항상 이제 파도를 잘 보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여자를 파악한다니까요. 남자가 기분이 다운됐을 때는 언제인지 알아요? 무력감을 느낄 때.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 남자는 다운돼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다운이 됐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맨날 가가지고 해결책을 주려고 그래, 해결책. 야, 기분이 다운되니? 나는 비디오 보니까 되더라. 비디오 볼래? 비디오 볼래? 이런 비디오로 맞지요, 그냥. 내 마음 이해 못해, 그러면서. 아, 놔두면 되니까.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놔둬야 돼요, 친근감. 침묵 공유하면서 그 자리 있는 거. 뭐, 정 안 되면 신경질이라도 받아주는 거. 그러면 좋죠. 뭐, 그럴 남자도 없겠지만.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놔둬요. 손대지 말라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돌아와요, 알아서. 그럼 여자가 기분이 풀립니다. 남자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풀리는데 여자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풀려요. 여기서 또 속는 거예요. 두 번 속아요. 여자가 기분이 풀리면 남자는 또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요? 아, 드디어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해결 안 됐어요. 아무 문제 해결 안 돼도 여자는 저절로 기분이 풀려요. 시간이 되면은.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 그 너무 오랫동안 그 화를 내거나 그럴 여자는 별로 없어요. 거의 기분은 돌아와요. 시간이 지나면. 그죠? 파도를 연구하려고 동해 가서 파도만 연구해봐요. 그 여자 연구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 거야? 이래요. 이 일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 거야? 맨날 똑같은 주제 갖고 화를 내거든? 그러니까 남자는 열받는 거죠. 지난번 해결됐잖아. 왜 또 이 문제 갖고 또 들고 나오는 거야? 그 이유는 몰라요. 여자 상태인데. 상태인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또 똑같은 문제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전에 다 들은 얘기잖아. 이래요. 전에 다 들었잖아. 너는 그 노래밖에 못 부르니?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 이런다고요. 그 문제 지난번 다 내가 해결해 줬잖아. 언제 그 문제에서 벗어날래? 이런다고요. 일단 업앤다운인 걸 몰라가지고. 이건 어리석은 남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남자의 사랑과 배려가 여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남자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자 만족 못 시킵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남자를 따라서요. 남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거를 받아들이면 세상 편하게 살아요. 그거를 채워주려고 그러면 채워주는 남자는 없어요. 여자는 계속 혼자 그러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떤 남자를 만나도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린 다만 옆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 한계를 지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희망적인 건데 여자가 이렇게 다운되는 것은 남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자의 본능이라니까요. 그러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언제까지나 바닥치는 여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와 똑같습니다. 언젠간 오릅니다. 그러니까 바닥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또 스스로 솟아오르는 능력이 있어요. 동해에 떠오른 태양. 그거 부르면서 그게 여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떠올라요. 언젠가는 떠오른다고.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남자의 병 아까 얘기했죠. 남자는 이렇게 떠나가는 거를 놔두지 않으면 남자는 병 난다고. 여자는 언제 병이 나느냐 하면 마음 놓고 바닥으로 가지 못할 때 병이 나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막 여자가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있으면 막 소리 지르다 대고 막 거칠게 나오면 여자가 그게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그 우울하게 지내는 특권을 누릴 시간을 못 가져요. 그러면 여자는 병이 나요. 그때가 감정의 대청소라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여자의 월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월경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근데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땐 놔두라니까요. 놔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남자는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여자는 기분 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분 상할 권리를 인정해 줘야 돼요. 여자는 이해받고 싶어하고 남자는 혼자 있고 싶어합니다. 자매들 잘 들어세요. 남자는 혼자 있고 싶어해요. 놔둬요 좀. 맨날 와가지고 괴롭히지 말고. 여자들은 바닥에 있을 때 이해받고 싶어해요. 이해 못하면서 막 윽박지르지 말라고 남자들. 그거를 잘 붙들어두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도울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고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십시오. 감정의 바닥이구나. 받아들여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에는 논쟁을 피하고 자매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그때는 그냥 성경 말씀 전해주고 그러니까 확신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그죠? 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는 분명히 대단한 여자야. 그죠? 네가 봄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죠? 봄이 위축을 당하네.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오버해주면서.
그죠? 봄은 너를 위한 계절이야. 여름엔 또 그런 거. 여름은 너를 위한 계절이야. 여자들은 또 봄에 했던 얘기를 다 잊어버리거든요.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좋아해요. 가을의 단풍이 너하고 잘 어울려. 막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기는 아무리 쳐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들 잘 들어주세요. 여자는 감정의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품어줘야 됩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여성의 속성이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그리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도 안 나오고 남자와 여자부터 병들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깨져버린다고. 구를 잃어버린 늑대. 영원히 방황하는 늑대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지식을 따라서 잘 섬겨주고 자매들은 형제들 스토커 같이 맨날 쫓아다니지 말고 혼자 있게 놔둬요. 늑대는 그런 거예요 원래.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탕자 아버님 같이 저울 오면은 쌀쌀맞게 굴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라고요. 그런 지혜를 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이클이 잘 맞아떨어지면 행복한 가정을 삽니다. 그죠? 이걸 서로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래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합시다. 하나님. 지금 많은 가정들, 많은 관계들 깨지고 있는데 우리 서로를 지식을 따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성은 남성을 잘 이해하고 남성은 여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